오늘 시장에선 어떤 섹터 보고 계실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거 보세요? 오늘은 좀 결제 관련주 네. 좀 봐야 될 텐데 혹시 아이폰 사용하시나요? 저는 아이폰을 정말 오랫동안 사용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전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했던 분들의 부러운 점이 하나가 바로 삼성페이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번 주부터 어떻게 보면 지난주부터 얘기가 나왔던 상황인데 그죠. 정부가 이제 애플페이의 상용화를 정식적이라기보다도 거의 뭐 이제 승인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애플페이가 상용화 된다고 했을 때 이 결제 관련주들의 좀 관심이 굉장히 좀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페이가 작년 하반기 때 슬슬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그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테마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현대카드가 어떤 독점으로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오히려 카드 관련주들이 좀 관련주로 묶였지만 지금 이제 현대카드가 어떤 베타적 그런 사용권은 하진 않고 다른 카드사들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카드 관련주보다는 이 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만큼 이제 어떤 이 오프라인 쪽에서의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NFC로 좀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이 지금 결제 관련주의 전체적인 거래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 전에는 뭐 빠르면은 다음 달 초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마적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실적에 대한 관련주로서 모멘텀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도 5억 명 이상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도입이 뭐 초기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좀 그 초기에 예쁘게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것 같아요. 뭐 NFC 단말기에 대한 보급 같은 문제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 사용하신다고 그랬지만은 아이폰의 기능 어느 정도 이상이 NFC에 대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겠지만 결국은 이번 달 상반기에는 상용화가 처음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뭐 주가라는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하고 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결제 관련주들의 주가는 먼저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지금도 좀 가고 있지만 뭐 추가적인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온라인 중심의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뭐 이런 부분이 우선 애플페이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런 경쟁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경쟁사들이 오프라인 또 간편 결제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제 관련주들은 결국은 이런 분위기는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최근에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 테마적으로 사실 좀 인식이 되는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만은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매출의 성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는 테마주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애플페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종목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십니까? 결제 관련주들의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 좀 상승을 하는데 종목별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종목을 좀 흑자가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어떤 저평가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로 판단되면서 KG 모빌리언스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렇죠.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올해 성장을 뵀을 때 이번 주에 주가가 오르기 전에는 PER의 5배 구조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전에 많이 떨어졌었던 낙폭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어떤 기업에도 마찬가지지만 주가를 봤을 때 한 1년, 2년 정도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거 걸. 그러면 지금 주가 수준은 회복하는 수준이다. 회복에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미니시스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결제 관련주로서 특히 이제 휴대폰, 모바일 결제 쪽 관련주로서 시장에서는 어떤
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올해 3월 달에 그전 이탈했었던 이제 배달 가맹점이 다 시작이 되면서 거래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뭐 거래 금액이 500억에 뭐 달했었던 만큼 이 거래처 확보가 증가했을 때는 거래금 당연히 늘어나고 이 부분이 실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어떤 오프라인 결제가 굉장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KG 모빌리언스의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도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말씀을 해주셨긴 했습니다만은 5거래일 동안 주가가 20%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수 레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들어갔으면 좋았지만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증권사가 KJ 모빌리언스의 목표 주가를 거의 9,000원, 8,8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KJ 모빌리언스의 올해 EPS의 PER을 8배 대비하는 거거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8배라는 부분은 밸류를 높게 측정해서 대비한 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저평가 영역에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매수해도 저는 아직까지는 이 기업의 어떤 실적 모멘텀 자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뭐 8,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증권사에 제시하는 8,800원도 어떤 크게 높진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초가에 좀 공약을 해보도록 하겠고 약 10% 정도의 업사이드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 8,000원대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